하나원큐 K리그1 2022 제9라운드 경기 FC서울과 수원삼성의 슈퍼매치가 이제 잠시 후에 시작되겠습니다. 상대 마킹 선수들이 풀백을 잡기 위해서 이제 가운데로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다가 공간이 만들어지면 중거리 슈팅이 심심찮게 나왔었는데 이번 시즌은 서울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딱 중요한 포인트죠. 지난 시즌 중거리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팀이 서울입니다. 10골을 때려 넣었는데 그것은 풀백이 중앙으로 이동을 할 때 그 선수들을 잡기 위해서 왔고 빈 공간이 나오면 그대로 때렸는데 이번 시즌 따라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서울의 전술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제 수원에서 마지막으로 출전했던 박지민 선수고 상무에서 복무하다가 작년 10월에 김천과 안양과의 경기에 나왔던 게 마지막 출전이었습니다. 자, 찔러줍니다. 자,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조리치! 조리치! 깎아서 꼭! 자, 태클! 슛! 빗나갑니다. 자, 수원도 카운터펀치 한번 매겨봤습니다만 수원 삼성의 공격 얘기했죠. 네, 정승원 선수는 대구 시절에도 보면 그렇죠. 뭐 오른쪽 윙백. 물어보니까 좀 부상 여파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잘 찔러줬습니다. 돌아서는 나상호입니다. 나상호 중앙 이동합니다. 하지만 유승민 왼발 피해서 슛. 박지민 또 한 번 선방. 나상호의 왼발 슈팅. 왼발도 잘 쓰는 선수란 말이에요. 지금도 방향 전환을 딱 쳐놓고. 컵을 제외하고는 휴식을 취해야 되거든요. 아챔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올려주는 이기지. 떨어졌어. 옵사이드. 옵사이드입니다. 깃발 올라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네. 지금도 짧게 주고. 아 볼까요? 네, 아, 맞았네요. 네. 거의 4명 정도의 선수가 수비 라인보다 뒤쪽에 있었습니다. 팔법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들어오는 이한범이에요. 온사이드에요. 김신진! 온사이드! 자, 김신진! 김신진! 아, 이거!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김신진! 아, 좋은 패스였거든요.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온사이드가 맞네요. 네, 김태환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온사이드 상황. 하지만 마지막 순간. 지금 두 팀이 비슷한 장면을 만들어냈어요. 네. 이 터치 한번 보세요. 정수가 터치해놓고 자, 팔로세비치! 왼발 슛! 가마차기! 벗어납니다. 골이 왔을 때 기성용의 패스를 네, 잘 잡아냈어요. 순간적으로 가슴 트래핑으로 잡아놓고 하지만 이 선에 쇄도하는 선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줘야 되거든요. 그 위치인데. 네, 자 나상호입니다. 불트위스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상호. 자 이기재까지 가로막고. 오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어요. 자 나상호. 네, 사리치가 복귀하면서 쳐냈습니다. 재밌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는데요. 후반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이태석, 기성용, 한승규. 다시 한번 한승규 찔러주고요. 돌려받아요. 한승규. 이거 나왔어요.
부분까지는 박지민 골키퍼가 안정적인 캐치인데요. 아, 열어냈어요. 이기재가 열렸습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조영욱 찔러주고 바로 세비치. 바로 세비치. 아, 이거 어떻게 되나요? 페널티킥 아닙니다. 주심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판정입니다. 수원은 계속 공격해 들어가고 있고 수원은 계속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승규가 공간으로 붙여줍니다. 조영욱, 조영욱 앞에 이기지. 조영욱 흔들고 들어갑니다. 조영욱 집중해 들어갑니다. 조영욱 절반 슛! 아, 굴절되면서 역시 조영욱 선수가 많이 보여주는 패턴이죠. 네. 측면에 있다가 접고 들어와서 이제 때리는 슈팅. 강팀과의 대결에서 승점 3점을 얻을 때는 이렇게 뒤쪽에 좀 머물러 있다가도 아주 빠른 역동적인 역습으로 골을 만들어냈었는데 옵션이 있었죠. 네. 옵션이. 자, 나상호의 크로스 헤딩! 박지민 정면입니다. 기본적으로 볼을 캐칭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자, 일단 이것도 그대로 흘렸던 이한도 바깥발로 유승우에게 오! 그냥 가네요. 그냥 자, 가네요. 그냥 가네요. 그냥 가요. 반칙 아닙니다. 그대로 갑니다. 조용 공간이 있어요. 측면으로 팔로 세비치. 팔로 세비치. 팔로 세비치. 슈퍼매치 FC 서울이 선제골 기록합니다. 팔로 세비치. 결국은 선제골을 홈팀 FC 서울이 터뜨립니다. 자, 반대쪽에 파워포스트를 너무 잘 맞네요. 지난 시즌 막판 포항전에서 골을 넣고 이번 시즌 첫 골!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나상호 굴절됐고요. 걷어내는 김태환. 자, 장호희. 자, 오, 한승규 헤딩. 오, 페널티킥이에요. 페널티킥. 이거 찍었어요. 페널티킥입니다. FC 서울 쐐기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 동점골 싸웁니다. 싸우고 있어요. 선수들, 네, 그냥 팬들도 모두 일어났습니다. 자, 이 상황이죠. 헤딩으로 넘겨줄 때. 아, 이게 자, 반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한도와 조영욱이었는데요.